저는 사실 그 어렸을 때부터 이 문학에 관심이 많았었어요. 제가 조실부모하고 이게 그거 소개하는 거죠? 소감이죠? 네. 어렸을 때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참 글을 쓰고 싶었어요. 그런데 저는 아버지가 얼굴을 몰라요. 제가 아버지 얼굴을. 엄마가 51살에 저를 낳으셨기 때문에 엄마가 초등학교 3학년에 돌아가시면서 학업의 꿈을 제가 대학교, 사실은 청주사대를 합격을 했어요. 예, 근데 대전에다 방을 못 얻어주는 바람에 오빠 올케가 여자는 기술 배우는 게 다다고 무슨 대학이냐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통지서를 쫙쫙 찢어서 오빠 언니 얼굴에 뿌려갖고 보따리 싸고 서울로 도망온 게 사실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고생길에 들어섰는데 그러면서 제가 서울에 못 있고 다시 고향에 가서 교회로 간 거예요. 제가 절로 갔으면 큰일 날 뻔했죠. 교회, 개척교회, 우리 동네 교회를 짓더라고요. 무작정 찾아가서 저 매개 주고 제호만 주면 제가 교회 일다 하겠다.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하고. 그래서 교회 사택에서 제가 성장을 했어요. 목사님, 사모님 새벽 예배 가면 무작정 따라가고 그집 6학년 딸 내가 가리키면서 목사님이 그때 풍금 시절이었어요. 교회 풍금도 가르쳐주면서 이러면서 제가 청년기를 맞이했어요. 그러고 어쩌어째서 결혼을 하고 제가 사실 이 글을 쓰고 싶어가지고 MBC 저 라디오 방송에 그 손숙하고 김승현 손숙 아침 10시 5분에 하는 방송국에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라고 글을 제가 했더니 당선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옛날에 비디오 이렇게 넣으면 하는 그 비디오하고 파리바게뜨 상품권하고 몇 가지 상품이 집에 오더라고요. 그때부터 사실 이제 글에 이렇게 가슴에 남았었는데 제가 이렇게 목사님 만나고 이게 이제 하나의 씨앗이 이제 토대가 돼서 이제 좀 꾸물꾸물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저도 한번 해볼까? 방송 글도 보내고 이제 이 세계문화 통해서 제가 한번 제 꿈을 한번 자그나마 한번 이뤄볼까? 이런 마음에서 제가 시를 사실 거기 세 편을 썼는데요. 갑자기 세 편을 쓰라고 그래갖고 주치에서 제가 한 10분도 안 걸려갖고 써서 우리 목사님 드렸어요. 수정을 안 하셨더라고요. 제가 쓴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것 같아서 제가 교회 사물로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면서 또 우리 양 목사님 이렇게 문학계 활동하는데 제가 조금이나마 미력한 힘이나마 같이 뒤에서 뒷바라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처음 뵐, 거의가 저를 처음 뵐 거예요. 저 열린교회 우리 목사님 사모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 넓게, 다 높게 보라고 이런 문학의 기회도 저한테 주신 것 같아서 정말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부탁드리고 우리 세계문학회가 더 날로 발전하기를 정말 하나님 앞에 먼저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소감을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